가든 파이브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알바몬에서 알바들을 6명 모으고 지금 매트를 모으고 있는 중이죠. 자, 한번 봅시다, 상태를. 일일 안전 점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물이 들어가 있지 않나. 어허, 그래도 비교죠. 상당히 큰것습니다. 어젯밤 계속 피곤하라 했거든요. 예상과 같이 지금 바닥에 물이 있는 거라 지금 뒤집어. 그렇죠. 이게 물이, 물이 있다 이거죠. 누가 얘기했죠? 그 배수구가 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한 달 사용한 것 치고는 상당히 깔끔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슬라이드부터. 뭐, 손상이 또 있고. 뭐, 이게 뒷면이니까. 뒷면이 이렇게. 뭐 이건 물 고였어. 여기까지죠. 자, 이 고리를 사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풀장을 볼까요? 풀장을 한 달 동안 쓰는데 바람 쐬고 물 쐬고 이건 난리 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모으라 가라 이게 한 번도 없어. 감사, 대단한 일이지. 그래도 어제 미리 물을 다 빼놔가지고 건조 상태가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페달 버튼. 자, 조이크, 조이크. 이제 부러진 곳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야, 이 페달 버튼가 깨끗하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예, 가든 파이브를 지금 철수 중에 있습니다. 행사가 잘 끝났고 한 달간 잘 마무리되겠다.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가든 파이브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알바 6명 데리고 오전 내 순식간에 한번 끝내봅시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자, 가든파이브에 매트가 걷어지고 있습니다. 뭐 OT도 7T도 뭐 거의 색상 뭐 유지, 그리고 또한 뭐 떨어지고 찢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들은 원래 할 때 동갈인데 어쨌든 맞춰서 15m를 맞춰서 하나로 묶을 겁니다. 여기도. 자, 매트가 거의 다 걷어지고 있습니다. 팩을 박든지 이렇게 고래 주머니를 만들어서 고리고리마다 안전하게 전기가 안정하게 상부로 펌프는 이렇게. 직속이 얼마나 강한지 떨어지지도 않네요. 지금 바닥에 고인 물을 말리기 위해서 일단 천으로 물을 떨어뜨린 다음에 지금 건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건조를 아예 해서 가야 돼요. 우리는 저렇게 중형과 대형을 띠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쭉 가죠.
양쪽에 가서 네. 중간으로. 예, 서, 예, 서. 예, 서, 서. 반대쪽. 반대쪽. 예, 지금 보이시죠? 그거요. 네, 반대쪽. 네, 또 반대쪽. 표시 다음에. 한 번 더 반. 네. 반, 네. 네. 한 번에 잘라요. 하나, 둘, 네. 중간에 조지고. 자, 또 반, 고개 들고 반대로 봅시다. 예, 예. 반대쪽에서 안감이 나가, 안감이 나가. 예, 예. 좀 더 가세요. 좀 더 가세요. 저 안감으로. 예, 다시 한번. 거기서 마시게. 마시게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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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거의 다 말고 이제 방수포 말린 다음에 말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일 잘하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여기 막 6명. 옆에 일 진짜 잘해요. 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 이제 방수포 다 젖고 풀장 하나만 적으면 이제 끝납니다. 바닥이 이제 대리석 바닥 나옵니다. 오늘 알바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오늘 알바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다 실릴 수 있게. 좀 더, 좀 더.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야, 이제 한 밟고, 밟고. 바람이 왜 이렇게 안 빠졌나, 이거? 왠지 불안한데. 끝이지, 매트까지. 운전 겨우겨우 하겠다. 오늘 영광의 얼굴들. 자,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뭐, 잡다한 거는 또. 마무리 하시고. 운전수까지 막 이렇게 막. 2.5톤 완전 지금 2,500km까지 실었어. 그래도 속 시원합니다. 잘 마무리하고 나갑니다. 좋으니까.